감독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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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년 전 울진 전역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외화면 김희독립 만세공원에서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울진 김희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이 전파되어 4월 11일 외화장터에서 최초로 울려 퍼졌고 4월 13일에는 국면 흥부장터 등에서 수천 명의 국민이 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이날 매화 항일 독립정신 선양회 발족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남중수 선양회 회장과 김성준 울진문화원장, 경상북도도의회와 울진군의회 의원, 독립유공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암상균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국민일회와 내빈 및 독립유공자 가족 속에 매화항일 독립정신 선양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과보고, 축사와 만세 삼창,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4월 11일을 기해서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4월 11일 오늘 매화에서 김희 만세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울진군에서 4월 11일 매화를 기점으로 12일 울진읍, 13일 북면 흥부 만세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첫 시발이 매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매화에서 오늘 선양회를 발족하고 102년 전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군의 독립 정신, 그다음 애양 정신을 널리 보급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작하게 된 우리 매화 면민 남중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만시지창이죠. 지금 한다는 게 부끄럽죠. 우리 저 선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건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때의 목숨을 걸고 그 일경들하고 맞섰던 그런 그 선인들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 오늘에 사는 우리는 더욱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후세까지 잘 이어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 그 매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울진 군 전체의 사람들이 이 국가관을 심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모범이 된 그 국민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양회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진에서 최초로 일어난 매화 만세 운동은 장식, 전병겸 등의 애국지사들이 독립선언서와 공약세장을 입수하였고, 울진군 각면의 선각자들은 4월 11일 매화장날에, 4월 12일 울진장날, 4월 13일 흥부장날을 기하여 만세를 부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매화면은 4월 10일 윤상음 등 5-6명이 남수산 중턱선산목에서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만세를 연창하다 일본 경찰에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매화장날 오후 3시 최후의 윤병관, 남재량 등 주동인물들의 선창으로 장터에 모였던 장군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 주동인물들은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또한 그날 밤 10시경에는 윤호규, 남계원 등이 또 한 무리의 주민들과 금매동산에서 만세를 부르다 두 사람 모두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저희 아버님 고 윤강규 애국지사의 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만세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매화 시위자 중에서는 최고 많은
예, 징역을 살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뜻깊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세 삼창을 오늘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102년 전에 만세를 불렀던 곳에서 제가 아들로서 다시 한번 만세 삼창을 불러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굉장히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매화 만세 사건에 주동이 되신 분들이 13분인데 11분이 매화분이고 2분은 그 건남 내지 북면분이에요. 11분이 매화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정조부님 남계자 원자 어른이십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11분 중에서 13분 중에서 11분은 이미 그 독립유공자로 다 대통령 표창 인사를 받았고 근데 두 분이 못 받았어요. 두 분이 못 받은 분은 한 분은 저 위에 가본 전학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당시에 11살이야. 그래서 그분 후손들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내 조부님이신 정조부님이신 남계자 원자 어른은 그날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불렀지만 그날이 그 할아버지의 장사날이었어요. 그래서 울진경찰 헌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문중이나 동네에서 상주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래서 잡혀가지 않아서 옥골을 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직까지 서운을 못 받았어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진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울진 정신으로 성화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이런 정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후 매화 만세 사건의 주동인물 13명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가 함께한 민중운동이었으며 울진 만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울진군의 독립유공자는 80여 명으로 그중 매화면 출신이 2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매화면은 울진군 독립운동 역사의 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조직이 그 비밀 결사 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 어떤 내용은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말씀으로는 우리 그 저희 아버님이 울진에서 어떤 그 상예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 하시는 도중에 거기서 일본 외경들한테 잡혀갔다고 그럽니다. 잡혀가서 울진 군청고 부지에 보면은 그 울진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가셔가지고 6개월 가까이 거기서 한 거기서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그래 거기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석방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작에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인데 후손들이 좀 변변치 못해가지고 늦게나마 지역에 있던 그 지도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울진군에서 매화가 독립운동의 시발지인데 여기에 이런 기념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단체에 있는 것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 있는 뭐 선배님들 어르신들 의논을 해서 이 오늘 이제 선양회가 발족이 됐는데 앞으로는 옛날 지역 그 만세 운동 등 불렀던 분들이 앞에 앞장선뿐만 아니라 매화 주민 그때 당시에 매화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불렀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기리고 이걸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열심히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 울진군 독립운동의 첫 시발점이 된 매화면. 바로 이곳에서 선대들의 독립정신을 이어가는 매화항일 독립정신 선양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